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나민 지파라. 하나님, 그, 하시지 하시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울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총만 함이리오 아멘 찬양 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굴에 마른 버점이 많이 폈거든요 예, 요즘에는 애들이 마른 버점 피는 애들이 없죠 제 때만 해도 못 먹어가지고 얼굴에 마른 버점이 많이 폈어요 그리고 연탄이 자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잠을 자다가 움크리고 콜록콜록하면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 한숨이 무슨 한숨이냐? 가난에 대한 한이죠. 못 먹어서 마른 버점도 피었지 연탄불 없어서 꺼져가지고 움츠려가지고 덜고불 떨지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 가난에 대한 한이죠. 여러분은 요즘 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감사한 게요 새롭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한이 생겨요 그러면서 참 재미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리케 하실 것인데 내가 성리하는 그한자리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한이라는 깃발을 새롭게 내 심장에 꽂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저와 여러분이 옛 어,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어,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정말 나에 대한 정제성을 어,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2년마다 팬데믹이 온다죠. 분명히 옵니다. 2년마다. 예전에는 한 세기마다 팬데믹이 왔었고, 그러다가 반세기가 되었고, 그러다가 20년 만에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스나 메르스 같이 5년 주기로 오다가, 또 5년 주기로 코로나19가 왔죠. 이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언약인데, 언약인데 어떻게 그 언약을 남기고 가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확인하고 내 영혼 속에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가 시대를 두고 전도자의 일을 해 나가야 될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93말씀을 어떻게 잘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393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어 특별히 헤븐인 탤런트라는 그 말씀을 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블린 탤런트 그 말씀을 그땅 붙잡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냥 해블린 탤런트 하니까 아달란트 이렇게 붙잡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게 하시잖아요, 뭐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해블린 탤런트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헤븐인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재능 또 위에서 주시는 인재 그래서 그 흐름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누리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자꾸 옆으로 세요.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왜냐하면 위에서 주시는 재능 이라고할때 나도 모르게요 순간순간 창세기 3장 6장 창세기 11장을 내 마음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좀 숨겨야 되는데 제가 원래 오픈 마인드거든요. 저를 잘 오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음 복음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자녀가 복음의 뿌리 내려서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영적 섬이보다는 우선은 기능 섬이, 우선은 문화 섬이부터 되었으면 그런 3 6 3을 깔고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블린 탤런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인재, 천재성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이미 361로 각인된 것 때문에 기능서 및 문화서 및 이것부터 나와요. 기능서 및 문화서 및 그러므로 영적서 및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세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이 지구인, 지구인이잖아, 지구인.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고요. 태어난 순간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천재생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 참조하고 알고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요, 첫 페이지부터 끝장까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쓰인 책은 단한 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이든 그 작가는요 또 다른 작가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황근의 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요 음,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보고 그 책의 영향을 받았고 그 받은 영향으로 우리는 해볼린 탤런트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옆으로 새는 거예요. 헤부른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깔려 있는 내 마음에 깔고 있는 3611로 인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요 말씀을 세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렘넌트들의 천재성을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3611을 내려놓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버린 탤런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인재, 그래서 천재성,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심부름 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깔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중심 3611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인재, 그래서 천재성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일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재성을 말하는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천재성을 우리는 어떻게 찾고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찾아 주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요. 성경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은요, 첫 페이지부터 끝장까지 한 사람의 생각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쓰인 책은 단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이 사람 사상, 저 사람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합산되어서 그 어떤 책이든 그 작가는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한 권의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천재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체성 캠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요. 물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더큰 팩트는요 창세기 3장은 뭐냐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흐름의 역사로 보면 무슨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요 이 사단은 이 사단은요 가인이라는 한 인물과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 세상 경제와 문화와 과학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흐름의 역사입니다. 그 문화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만 뜨면 식욕으로, 눈만 뜨면 속욕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 막장 드라마 창세기 6장 내피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창세기 6장이라는 네피림 시대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시대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요 그 시대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홍수사 홍수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딱 일어나죠. 노아에게는 큰 아들 셈과 둘째 차남 함, 그리고 어 작은 아들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난 후에 노아가 이 과하게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짓이 뭐냐? 바로 성범죄예요.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고는 가난의 아버지 노아의 둘째 차남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신의 작은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 그의 두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흐름의 역사로 반드시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로 시작된 세상 문화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완전 성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내필인 문화라는 시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 노아와 그 후대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창세기 6장에 타락된 문화, 그 막장 드라마가 지구상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단체, 삼단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삼단체라고 말을 합니까? 사단은요, 시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단도요, 하나님처럼 제한된 선택을 해서 온갖 세상 문화를 만들어 내어서 결국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시대마다요. 이런 세상을 살리려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그 천재성을 주신 것인데 그 천재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천재성을 주신 것이고 그 천재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 대한 정체성 캠프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뭐 중직자의 심리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심리를 조금 알잖아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한 전도자의 영향으로 그렇지 않죠. 그런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은요 사단 이야기 못합니다. 어, 요만큼은 하는데 선명하게는 못합니다. 왠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천재성이 3611, 3611이라는 이 세상 것으로 딱 막혀가지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361 때문에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세상과 사단과 타협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 창세기 4장으로 인한 세상의 영적 흐름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가인과 그 아들, 그세 아들 같은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스티븐 잡스다, 빌 게이츠다, 마크 주크버크다,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세상의 영적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성 캠프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천재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발견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로 또 선민사상 그리고 361이라는 세상 것으로 위에서부터 위에서 주신 우리 후대들의 그 천재성을요, 집에서부터 막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막고 세상 나가면 당연히 막고요. 교회에서 집에서 다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놈의 자석은 법조계를 가야 될 사람인데 내 욕심에 의사시 길락하다가 내가 얘 길을 막았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정체성 천재성을 찾는 정체성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나를 흐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미래 재앙 마득을 전도자로 이 시대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 캠프가 날마다 확신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두 번째 정체성 캠프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특히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구약 시대를 보면 왜 저렇게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반복해서 할까? 얼마나 더 맞아야 될까? 내가 타면 안 그러겠는데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속국으로 포로로 노예로 고난 당한 사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서도 왜 저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나 같으면 안 저럴 건데. 왜 저럴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을요. 조금 넓혀야 합니다. 넓혀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반드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마다들, 장자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이이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개신교를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말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다들인 장자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충만해지기 위해 숨겨놓은 자, 또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마다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는데, 하물며 내 장자, 내 마다들이 충만해지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신다. 물론 맞지만. 우리는 거기만 봐서는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벌하셨는가? 왜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미래 제앙막을 존도자로 남은 자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자녀를 좀 키워 보니까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옛날 어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자식 때 물어 손가락, 손가락 안 아픈 뭐 자식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아픈 강도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막내는 그냥 귀엽고요. 둘째는 그냥 막 부려먹기 편하고요. 장자, 이게 마다들은... 뭔가 모르게 좀 짠해요. 혜택은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뭐 태권도 하고 지금 태권도, 미술하고는 미술하고, 야구하고 하고 야구 시바하면 야구 하는데 보내줘 다 해줬어요. 그런데 뭔가 짠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함으로써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나와 우리 후대를 미래 제약막을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르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할두 번째 정체성 캠프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재성을 못 찾습니다 다른 것을 차, 가지고 우리가 천재성을 찾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3, 6, 1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흐름을 통해서 천재성을 찾는 정체성 캠프와 하나님은 흐름의 역사 속에서 미래 장막을 전도자로 이 시대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 캠프가 되어져야 나와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으로 일만성도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영적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얼마 전만 해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다른 집 애들은 7급 공무원이다, 법조인이다, 의료인이다, 그리고 뭐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버는데, 내 자식은 월급도 얼마 안 되는 3D, 3D 업종 이런 데 들어가면 오마이갓 <laughs> 우야지,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다락방하고 설교하고 하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게 제 수준입니다. 3611을 다 깔고 있으니까 3611을 깔고 이렇게 후대를 보니까 3611을 가지고 어, 우리 후대를 보니까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정말 나와 우리 후대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캠프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천재성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은 미래 막을 전도자로 이 시대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 캠프가 확실히 되어지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 진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업과 직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파송된 현장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은요, 이런 말입니다. 누구 집 자식, 어떤 직업, 어떤 현장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랩런트로 보여지면서 현장을 놓고 포럼되어지고 서로 존중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소통되어지는 그런 연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D 현장, 다민족들 발그닥을 거리지만 아무도 가지 않잖아요. 특별히 안 보내잖아요. 네가 4년째까지 나와놓고 네가 그 와간 의자서가 조금 더 공부해라 이거지 안 보냅니다. 우리 레미트들은요 노바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간다. 우리 부모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으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레미트들에게 직장 동료나 직장 동료들이 전도 대상자겠죠.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줄 수 있도록 활동비, 조금 교귀하게 말해서 전도비 지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3611을 다 내려놓고,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하나가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 이 시대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다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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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하자뉴턴하자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과 삶끼리. 6은 6끼리, 11은 11끼리. 그 결과 교회 안에도 세상하고 똑같이요. 분쟁, 동기, 라인,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슨 말을 저렇게 수준 높게 하는지, 무슨 3D 현장, 니네 자식이나 보내라.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천국의 비밀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체성 캠프가 안 되어지면 절대 이해되지 않는 누릴 수 없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내 자녀가 3D 현장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정체성 캠프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361을 다 내려놓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정체성 캠프를 통해서 천재성을 찾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천재성을 내가 깔고 있는 361로 나중심 물길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으로 막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지구 땅의 지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말 다른 책 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캠프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총리가 되려고 하고 처음부터 왕부터 되려고 하고 현장도 모르면서 전도자부터 되려는 생각에 모든 현장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영적 폐잔병처럼 교회를 살포시 떠나게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이 왜 없는 줄 압니까? 영적 폐잔병, 서서로 그런 생각에 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영적 폐잔병으로 서서로 떠납니까? 기준이 3, 6, 10일이거든요. 하지만,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시대적 정체성을 본다면요, 영혼 속에 제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 교회가 함께 본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 아니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분위기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과 영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얼마 전에 감동받았거든요. 어느 한 집사님이 아, 청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보잘 것 없는 직장이에요.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직접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면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저 영적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진짜 현장을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시간에 위에서는 전도 기획했거든요. 누가 진짜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조금 처음 했다기 보다는 조금 봤거든요. 이런 미쳐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저희 미쳐나잖아요. 제가 겸손해서 미쳐나다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해봤던 거는 노가다하고 택시밖에 없어요. 이만큼 미쳐난 사람입니다. 이런 미천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뭔지 그 하찮은 업을 통해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보니까요. 제 인생 자체가 완전 재창조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민족 현장 텅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교 대회다 뭐다 행사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다민족 현장 텅텅 비었잖아요. 갈급한 현장 텅텅 비었잖아요. 군 현장 텅텅 비었잖아요. 왜? 나와 우리 후대들이 지붕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깔고 있는 361일 때문에 텅텅 비었잖아요. 꼭 육사 나와야 군복을 할수 있습니까? 꼭 해군 해군 사관학교 나와야 공군 사관학교 나와야 군복을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트 현장 텅텅 비었잖아요. 왜요? 동기부터 가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시간표는 노예인데, 하나님 시간표는 도망자인데, 하나님 시간표는 핍박자로, 도망자로. 정체성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재성이라는 말씀, 내가 깔고 있는 3, 6, 10일 때문에 말씀을요, 세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캠프에서 위에서 주신 천재성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볼린 파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업이 해볼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들의 업과 인생을 노예에서 총리로, 도망자에서 왕으로, 핍박자와 살인자에서 존도자라는 그 재창조의 응답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중국 사람들은요, 1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 중 8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 이유는 1부터 9까지는 다 끝이 있는데 8은 끝이 없죠. 어, 뭐 진시황제가 이루고자했던 그 영원불멸, 영원불멸의 불멸의, 뭐연양이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가사유상이라는 음, 부처상인데요, 우리나라 국보 제 78호입니다. 어,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묵상을 해요, 명상을 해요. 그런데 어, 저게 또 팔자를 높여놓은 모양이죠. 어,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이 기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라는 상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메타 어, 위에 있는 넘어서 뭐 초월하는 이런 뜻이고요. 어, 기업 문화 사상으로 저 로그를 선택한 이유는 창조적 어, 어떤 뭐 문제 해결 그리고 신속한 의사 결정 뭐 그만큼 신속하다 빠르다. 그런 의미로 저 로고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음, 사실 그럴까요? 우리는 눈뜬 장님이 아니죠.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정체성 캠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정말 세상 엘리트를 통해서 이 시대 문화를 어떻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지 저한 로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3611로 오늘만 보고, 당대만 보고 살지만 사단은요, 3단체와 종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영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종교는 복음의 짝퉁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이라는 시간을 오늘로, 오늘이라는 것으로, 당대라는 것으로 다 놓치고 있을 때 사단은요, 저 영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근본치유 근본치유인 정체성 캠프로 영혼 속의 오늘, 영혼 속의 나를 발견함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하나교의 성도 되시기 특별히 우리 렘넌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재문제, 사단 문제 이세 가지 인생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서도 살아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말씀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현실에 속지 않고 시대 보는 눈을 천재성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 장자를 그렇게 서시고 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누리고 또그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유의주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1, 3, 8이 아니라 3, 6, 11이 깔려있는 나를 말씀으로 치유되기 원하는 그래서 정체성 캠프를 통해서 참된 나를 찾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교회와 특별히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